선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대교회를 심하고 있는 정요셉 목사입니다. 오늘은 천국에 들어갈 자란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단순히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고 봉사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로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오늘날 허상을 쫓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빨리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선한 일을 행한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기본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현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이후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가 자신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더러운 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 뜻을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니 요한복음 7장 3절에는 영생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냐고 했습니다. 아멘.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자들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 영생을 얻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은 달려가면서 경이되라고 하셨으니 단순히 역사서나 교훈서를 오늘 통해서 줄줄이 깨고 있다고 해서 그러나 알지 못하면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 공부는 목회자나 또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생명이 경각관에 달려있는 것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즉 1대1의 관계가 성립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천국 보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뵐 것이니라.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하고 찾고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하십니다. 말씀입니다. 성령은 진리이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고자 하는 자를 진정으로 원하시니 알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알고 싶은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약의 시대는 지나갔으니 필요 없다고 하거나 또한 단순한 이야기로 알고 있다면 그리고 너무 어렵다고 하면은 구약 성경을 덮어둔다면 역사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궁금해야 하는 것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역사가 실질적인 그 중동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통치해 왔던 중동 이스라엘 역사이면서 성경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의 친히 주관할 세운 나라는 선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때는 첫 언약 때라고 하며 예수님 오셔서 예수피로 중동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법이 오늘 모세율법을 논하던 두 번째 종교법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에는 제사 직분이 변혁한 즉 율법도 변혁하니. 아멘. 오늘 모세율법을 변혁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셨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하시거늘 또 요새이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늘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되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부활하신 말씀이 오늘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오늘 예언에 이루어진 역사 오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본 제자들은 증인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파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세계 만민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은 순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약 당시 아시아 교회까지 증거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성경은 계시록이 마지막으로 기록이 끝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하나님의 부르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씀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 섬기는 것과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에서 언급했던 것을 말하면 첫 언약을 말하고 둘째 언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그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완전한 자이었고 정통성의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 의도를 알지 못해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이 예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분별을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어느 때인가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으려 하면서 우리는 늦게 해야 할까? 각성에 다시 한번 경고를 가져야 됩니다. 믿을 수 없다면 돌아서서 다른 데로 가시는 일을 오늘날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섬기는 목회자가 능력있고 종교계에서 알아주니까 천국 갈 수 있다고 안심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저희에게 밝히 말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펜시도니까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모범적이니까 나는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주기철 목사나 기아선 같은 목사를 따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군중심리로 자리가 있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로 생각하고 거기 끌려가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불법자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한테 가서 세금을 날지라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신앙생활을 날지라도 봉사를 열심히 날지라도 헌금을 많이 하고 봉헌을 할지라도 오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길로 가면 얼마나 불행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구원받게 해주는 아니라 단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목회자는 하나의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썼던 것. 오늘 사람은 뇌물을 통하지만 하나님은 뇌물을 통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 직분이 변혁하지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니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 형상이 아니므로 변혁이라는 것은 다르게 바꾼다는 것인데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춰놓았던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모행했던 율법, 참형상을 드러낸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자신이 신이 구약의 그림자 설계도 구약에 있던 모든 그림자가 이어지 실상을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내 다 이루어내 이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오늘 우리는 영의 말을 하고 오늘 세상에 속한 말을 육에 속한 말을 마귀에 속한 말을 수군거리는데 남을 헐뜨는데 남을 비방하는데 남을 모욕하는데 남을 정죄하는데 이런데 빠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내가 아니 배웠습니까? 나는 아니까 나는 그만큼 영적인 상태에서 많은 성도를 거들고 있으니까 많은 큰 엄청난 건물을 짓고 기도원을 짓고 수양가를 짓다지 정말 목회자의 그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사랑을 믿느냐 내가 물질을 믿느냐 내가 명예를 믿느냐 내 의를 믿느냐 내가 갖고 있는 그 자기
갖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을 믿는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그러면 노아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처럼 살아가사 독생이 하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냐.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야 되기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임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겁니다. 예수는 중매자요 중거자요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키는 연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가 말한 대로 말하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했다고 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늘 목회자들이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낸다면 그런 감정적으로 차별한다면 특별히 선거된 사람들이 보면 보이지 않게 기도 많이 한다면서도 차별해요. 어느 단체도 가서 보면 차별하는 걸 내가 눈물이 읽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갈 때 오로지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힘을 모아줘야 된다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늘 이 특별히 한민 성도 방송 이 방송이 새로운 주님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변화되고 달라진 그 나라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서 큰 사역을 하는 크게 쓰는 귀한 기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되 남을 항상 높여줘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하라.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땅바구니 핏방울이 되도록 생명을 먹기 됐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예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희생물로 생명을 완전히 생축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았을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해서 많은 사람을 살렸고 예수님 부활해서 많은 앞서간 사람들이 살아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쓰는 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나라를 인정하느냐 주여하는 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주여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내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모친이며 형제며 자매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성도들 거기 있어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대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정말로 감정적으로 하느냐 성령이 인도한 대로 하느냐 여기서 분명히 분별이 납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분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분발 못합니다. 기도가 아무리 많이 한다면서도 분발하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정으로 사람을 구합니다. 그래서 충성을 했으니까 물론 충성을 했으니까 그분에게 그 한 응분의 보답을 해야 되겠죠. 나 더 중요한 것은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는 차별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남을 나보다 낫기를 얘기하는 적은 소자에게 맹수하는 것을 대접한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또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제 하나님 나라 거룩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은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그런 희생의 제물이 된 것은 시간이란 때보다 한정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한정한 곳에 가서 눈물로 고소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례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칠 때에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마지막 제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너무 감정이 많아. 너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 너무 많은 사람 대하는데 그 아픔이 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감정으로 대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욱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냥 사랑해서 바로 사도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응? 나만 사랑하면 됩니까? 아니, 서로 사랑해야 돼. 오늘 우리는 방송도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오늘 예수를 따르는 형제를 사랑해. 오늘 모친 자매, 형제가 예수 안에서 맺어진 우리는 예수의 가족단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 네 교회, 내 교회가 건물이 다르고, 이름이 달라고 해서, 내 교회 조선 부탁이 만들지 말아야 해. 교통하면서 서로 연합하면서 시편 133편 1절에 말했습니까? 행제가 연합한 것이 어떻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주의 기름이 흐르고 3절에 보니까 복을 내는 영생이다. 오늘 우리는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빛이 돼. 내가 세상을 이겼구나. 세상의 왕의 권세를 이겼구나. 너도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온전해야 돼. 온전한 사람은 그 속에서 질투가 안 나와. 온전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항상 기쁨이 충만해. 배에서 생생이 흘러넘자. 그 삶의 기쁨이 만족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 하십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다 돌아갑니다. 이건 사단의 장난이지. 사단의 소굴인가 하는 제자께서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자 이겁니다. 사단에 속지 말고 우리 모두 영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날을 위해서 앞장서서 우리가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는 동반자도 그러시게 되네. 오늘 우리는 금이 24K이면 24K면 어떻게 해야 돼요? 24면 불성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겁니다. 그 24K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목회자들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죠.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있죠. 그러나 이걸 어디다가 하소납니까? 아버지께 호소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문제도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 찾아가서, 성도가 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 찾아가서, 그건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께 무릎 꿇고 할 수 있는 걸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도를 해야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로게 가니까 아멘. 주나님 박대문 어디 갑니까? 우리 갈 데 없어요. 결국은 마귀와 짝해서 은근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나를 박대하지 않도록, 나는 너를 도무지 못한다고 나를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생명 걸고 목숨 걸어서 사는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손 들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또 물질을 투자해서 재정을 투자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이 기회가 누가 되느냐 이겁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된 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많은 이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게 배워라. 내게 배우라고 했어요. 오늘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니까 항상 엉뚱한 소리로 자기 의도. 하나님 오늘도 그 삶 속에서 그 생활을 바로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독게 빠지라. 오히려 잘 사는, 잘 목회하는, 또 자기 고개에 괜찮은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 사람들을 투자하게 해가지고 자기 이익권을 취하라.
분모소설을 써가지고 자기의 어떤 간구하고 싶은 그 자기 생활을 만족을 취하고 그뿐입니까? 오늘날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교회들이 병들어 있는 이유가 왜 교회가 80% 이상의 문을 닫고 가도로 돌아가는지 아직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가 회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계속 걷는 거예요. 이 길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진실하고 정직하라고 해요. 아멘.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정의로 진실하게 해왔더니 오늘 일에서 하나님께서 저나 제가 오늘 다 줘요. 우리 믿는 사람을 부자가 돼야 돼요. 내 아버지가 부자인 거 나도 부자가 돼야지. 아멘. 나는 원하는 거 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방송 오실 방송 오게 하세요. 그 이유가 방송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방송이고 계속.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쓴다 이겁니다. 쓸만을 도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도우지 않는다면 쓸만을 도와주지 않는다.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그 불충이냐. 결국 충성하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두거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면 안 돼요. 잘 돼야 돼. 네. 하나의 분명히 땅에서 살아나고 이번에 모든 문화권과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물권과 재정권, 이게 전국 재정책을 열어주셔서 사실들이 열어줬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걸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정직하면 된다. 물권은 된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보고 나갈 때 오늘 하나님 천국 가는 우리의 모습, 천국 갈 자의 모습이 되어서 오늘 영육과에 육적으로도 복을 받고 있는데 이 안에 내적으로도 복을 받고 검색과 내생에 복을 받아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